이게 뭐야? 이 영상 맞죠? 타노스가 제일 맨날 I say, I am. 왔다. 타노스 역할을 할 때는 목소리를 많이 변형을 시킨 것 같은데 인터뷰 장면에서는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그냥 남자들 톤보다 조금 더 저음이 많은 것 같고 막 그런 거 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See your dream 막 이러면서 웅장하고 이렇게 느리면서도 나긋나긋한 블루스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뭐 괴팍하면서도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재즈틱한 노래를 부르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레이 찰스랑 엘튼 존이 했던 Sorry Seems to be Hardest World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런 장르의 곡을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리를 깔끔하게 웅장하게 낼 수 있게 조금 다듬어 줄 것 같아요. 발성 자체를. 노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이렇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가볍게 전환이 돼서 고음이 나와야 되는데 두꺼운 상태로 가려고 하면 으라는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발성을 통해서 톤 잡아주고 매조인 학생이 왔어요. 음역이 매조인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이 저는 고음을 잘하고 싶습니다. 발성적인 요소에서 한두 키 정도는 음역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위치를 어떻게 올리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기 연습도 하고 이제 이론적인 요소도 배우게 되면 노래가 한두 키 정도는 늘게 돼서 일단 변성기인 친구들 그 과정 속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일단 곡을 선곡할 때 음역대가 되게 좁아지는 여태까지는 자기가 내던 고음이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방법을 모르고 계속 억지로 소리를 막 내게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곡을 뭐 키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멜로디를 조금 변화시킨다던가 너무 탑노트를 깎아내리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뭔가 계속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음역대를 늘려가는 그런 훈련은 계속 병행하면서 근데 이 의뢰인도 아나요? 우리가 이러는 걸? 아니요. 자기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한 다음에 아 나는 좀 고음 내는 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하구나. 영상 찍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봤었어요. 그러면서 노래 그 가수가 부른 걸 듣고 제가 부른 걸 들어본 다음에 어? 이게 좀 다르네? 그럼 나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하루에 수도 없이 내 목소리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슬픈 노래면 나의 감정이 어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밝은 노래여도 어? 나는 이렇게 상큼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하는 본인의 그런 색깔을 입힌 1분을 만들어 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음역이 안 높아도 돼요. 만약에 발음에 내가 너무 좋으면 그 가사의 전달을 좀 더 주력을 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잘하는 구간을 빨리 최대한 그 빌드업 시켜서 고조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빵 터뜨릴 수 있는 중점적으로 둬야 될 거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정과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 그 노래에 내 목소리가 잘 묻게 돼 있어요. 멜로디의 노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수가 막 많은 노래들 말고 이런 리듬이 빠른 노래들 말고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노래들 그리고 하나의 음을 조금 오래 끄는 음들이 많은 노래들 내가 플랫되거나 샵되거나 박자가 조금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거를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화려한 노래들은 내가 틀리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 노래하는 영상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뭐지? 아 원래는 정말 학생들이 부른 영상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타노스가 나오니까 저는 광고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 화면 자체가 광고인 줄 알아서 노래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뭐 드림 뭐 이렇게 자주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리즈도 원하시나요? 저는 좋아요. 네.